돌아요? 뭘 저 안고 막 자꾸 뒤로 돌아가잖아요 저기 저. 네. 근데 그렇다고. 어머님은 누가 안고 돌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안고 돌기 요래. 요래? 아 요래. 할아버지가? 어. 우리 영감이. 그럼 요즘도 아버님이 어머니 안고 이렇게 돌아요? 뭐 옛날에 젊을 때는 좋다고 안고 돌아.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왜 안 돌아요? 지금 할아버지가 할머니 뭐 맞다가리가 있나? 맞다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 안고 돌아. 그냥 자기 밥 먹고 일하고 내 밥 먹고 일하고 그렇죠. 아 어머님 너무 슬퍼요.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도 맘내 묻고 그러지 뭐. 아 그래요? 나만은 그래 다 사는 기다. 그거 슬픈 거 아니에요. 물레방아 노라에도 들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을을 둘러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면서 마을 주민들 손길이 바쁜 곳이 있는데요. 신선한 바람이 불 때쯤 붉은 빛을 뽐내는 과일의 여왕 바로 사과입니다. 지금이 수확 적기라서요. 추석 사과라고도 불린다는데요. 빛깔이 아주 제대로 들었네요. 와 여기 다 모여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아니 그림 같아요 사과가. 사과가 뭐예요? 이름이? 네 이게 지금 제일 맛있는 홍로 사과라고 합니다. 현영 씨 사과 맛 좀 보실래요? 네. 자신 있게 상담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려는데 저게 은근히 칼 좀 갖다 주세요. 어찌 쉽지 않은가 봐요. 큰일 났네. 얼굴이 다 빨개질 수 없네. 기염 넣어. 하나, 둘. 아유, 잘했어. 됐다, 그래. 와, 이 꿀 든 거 보세요. 아유,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유, 아삭아삭하고 수분이 많네요. 와, 근데 진짜 이 과즙이 풍부하고 단단한 것 같아요. 네. 여기는요, 사실 그 산간지대라. 네. 그 일교차도 크고 네. 또 토질도 황토 땅이기 때문에 네. 육질이 단단하고 네. 네 맛이 좋습니다. 이곳의 사과가 좋은 이유가 또 있는데요. 화학 비료 없이 친환경 자연 태비만 쓰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점. 안심 마을의 안심 사과군요. 네. 언니, 응? 아니 언니. 이 맛있는 사과를 왜 언니는 하나도 안 드시고 따기만 하세요? 더 예쁘면 어떻게 하라고. 어? 와, 더 예쁘면. 그래서 사과 안 드시는 거예요? 네. 내가 몇 살로 보여? 어머님요? 네. 한 63? 네? 네, 36년생이야. 36년생? 여든이 다 드신 거예요? 네. 와, 그럼 올해 나이가? 79. 우와. 아, 스무 살은 어려 보이세요. 이 사과를 이 고지 사과를 먹었으니까 젊어 보여. 아니 사과를 먹으면 젊어도 보여 이렇게? 응, 그렇지 피부가 곱고. 예. 네. 응. 피부가 곱은 건 확실해요. 응, 확실해. 저도 쥐띠인데. 네. 아. 사과가 동그란 비결이군요. 이거 보기만 해도 이쁘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요리를 해요? 예. 어떤 요리? 사과 떡케이. 또. 사과 가편. 또. 우리는 사과 탕수육. 사과 탕수육? 네, 탕수육이 아닌 사과, 탕수 사과 요리에는요 고기 대신 사과를 부어서 만드는데요 이렇게 소스를 부으면 새콤달콤한 사과 탕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 고기는 없어요 그럼? 고기 없어요. 사과 떡 케이크도 있습니다. 쌀가루와 말린 사과를 반죽해서 찌면 맛있는 사과 떡 케이크가 탄생합니다. 네. 여기에 젤리처럼 탱탱하면서도 부드러운 사과 과편까지. 아, 이 유리들은 사과가 주인공인 거네. 예. 네. 오, 예뻐요. 오. 우와! 무지개떡.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오! 아우. 잘 먹는다. 입이 좀 작아지셨네. 네. 좀 줄였어요. 사과 향기가 나면서, 어머님. 와, 진짜 맛있네. 사과 과편은요, 남녀노소 누구에게 인기 만점인 간식이래요. 맛이 어때요? 이거는 지금 사과향, 복분자향, 어디향 다 섞여서 납니다. 와, 저는 배불러서 이제 후식으로 이거 하나 딱 먹을게요. 여기 어디 놨어요, 어디? 이거요? 응. 응. 어디서? 아까 훔쳐서. 여기 와서 훔치면 되는가? 어머니, 훔친 사과가 제일 맛있어요. 배부르게 먹은 뒤 다시 마을을 둘러보는데요. 아유. 이야. 치즈야! 치즈만 마치마!
엄마 진짜